건강한 몸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증가하면서 식품업계에 새로운 트렌드가 등장했는데요. 바로 고단백입니다. 건강을 위해 챙겨 먹는 필수 영양소, 단백질. 인생은 무기로 고기다. 계속 고기를 섭취를 하게 되는 거지. 단 한 순간도 맛있다 생각한 적은 없습니다. 필요하니까 먹는 거죠. 무작정 먹기만 하면 될까요? 이렇게 평생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확실히 이건 근육통이 아니라 뼈가 아픈 거다라는. 저도 모르게 약간 통증 같은 게. 모르고 있었던 단백질의 두 얼굴. 그리고 통증도 생길 뿐만 아니라 그 콩팥도 망가지고. 단백질을 제대로 알고, 단백질을 적당히 먹고, 단백질을 올바르게 요리하는 단백질의 모든 것. 지금 공개합니다. 오늘의 귀하신 몸. 와우, 정말 귀해 보이는데요. 땀 흘리며 귀하게 키워낸 이 몸의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단백질 먹으면서 운동 즐겨하고 있는 24살 이재혁입니다. 아, 건강해 보이는 몸의 비결이 단백질 식단인가요? 밥은 한 1.5개에서 2개 정도 먹고, 닭가슴살은 한 100g에서 150g 정도 먹고, 계란은 2개에서 3개 사이 먹습니다. 아니, 단백질 참 좋다는 건 알지만 밥에 닭가슴살에 달걀이요? 맛있어요? 맛없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드세요? 먹는 거에서의 그 행복감? 그건 포기했습니다. 제가 기본적으로는 식단을 아침, 점심, 저녁이 다 똑같아가지고요. 계란밥에 이제 닭가슴살 먹습니다. 가장 싸서 닭가슴살을 가장 많이 먹고요. 그리고 지방이 가장 적습니다. 순수한 단백질은 역시 닭가슴살 말한 게 없다 생각해가지고. 삼시 세끼를 똑같이 먹는 제 역시 이렇게 많이 먹어도 되나요? 단백질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성분 중에서 물 다음으로 가장 많이 차지하는 영양소라고 할 수가 있고요. 결국 근육이나 뭐 인대, 뼈, 머리카락, 손톱 이런 모든 장애를 구성하는 데 꼭 있어야 되는 영양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인 단백질 권장 섭취량은 단위 킬로그램당 0.8에서 1.2g 정도가 되는데요. 근력 운동을 많이 하는 분들한테는 킬로그램당 1.5에서 1.6g까지 드시도록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근육을 키우고 싶은 76kg의 재혁 씨는 하루 권장량이 121g 정도네요. 그런데 세끼 식사에서 닭가슴살하고 달걀만 해도 이미 126g인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단백질 보충제도 먹나요? 운동 가기 전에 한 잔 마시고, 다녀와서 먹고, 자기 전에 한 잔 먹습니다. 3번 먹습니다. 지금 대놓고 보이는 단백질만 198g입니다. 거의 200g 맞죠? 닭가슴살 기준으로 단백질 섭취량을 계산을 하고 그 음식을 많이 드신 것 같은데, 우리가 주식으로 먹는 쌀에도 단백질이 단위 그램당 6g까지 또 높은 양이 들어있기 때문에 계산해서 드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200g 이상을 먹는 건데요. 재혁 씨에겐 다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뭐 하고 있어요? 운동 가기 전에 그 단백질 섭취량이랑 근성장에 관한 논문 좀 찾아보셨습니다. 영어 논문까지 찾아 공부하며 단백질을 먹고 운동하는 재혁 씨. 몸에 근육량이 많은 사람들이나 그 하루에 1시간에서 2시간 정도의 근력 운동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1.5에서 2배까지 먹는 게 적정량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재혁 씨가 공부한 내용이 맞을까요? 단백질도 충분히 먹었겠다. 이제 운동하러 가봐야죠. 식단만큼 운동도 제대로 하네요. 안 힘들어요? 힘들죠. 와, 굳은 살까지. 운동은 얼마나 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5번 하는데 이제 한 번 할 때마다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합니다. 일주일에 뭐 3번 정도로 줄일 생각은 없어요? 4번?
5번은 하고 싶습니다. 지금 몸을 유지하지 못할까 봐 걱정됩니다. 단백질을 많이 드셨다고 해서 무조건 근육이 만들어지는 건 아닙니다. 근육의 합성 과정은 운동 후에 근육이 손상이 됐다가 회복이 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단백질을 드시고 나서 근력 운동이 병행이 되어야 근성장이 일어날 수가 있고요. 필요량 이상으로 섭취할 경우에는 결국은 남는 열량이 되면서 지방으로 저장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한창 수능 준비할 때 이제 살이 엄청 쪘었거든요. 그때가 85kg였는데 68kg까지 뺀 적이 있거든요. 그렇게 빼고 대학교 이제 입학한 다음 이게 막 신입생 때랑 저학년 때는 술이랑 뭐 이런 거 좀 많이 먹다 보니까 몸이 많이 망가졌었어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제 자기 자신이 너무 조금 싫어가지고 그때 운동 시작한 그게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2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운동이 끝났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저녁 식사라면 그래도 좀 다르겠죠? 돈가스와 불고기가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재혁 씨가 이런 반찬도 먹나요? 불고기는 조금 먹나? 그러는데 뭐 튀긴 거 이런 거는 절대 안 먹어요. 아, 처음에는 좀 차려주고 이랬는데 제가 차려주는 거 뭐 몇 그램이냐고 물어보고 그리고 여기 설탕 들어갔냐고 물어보고 또 뭐 들어갔냐고 자꾸만 물어봐가지고 짜증나서 이제는 네 밥은 네가 해먹어 해가지고 안 해줘요. 또다시 닭가슴살과 달걀밥이 나옵니다. 왜 돈가스 안 먹어? 네, 이런 거 먹는 거 봤어? 엄마라도 먹게 냅두지 왜 쉬었다고. 엄마 저런 거 먹지 마. 아니 엄마는 무슨 죄인가요? 재혁 씨의 잔소리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거 뭐라고? 가지. 양념 안 된 거지? 응, 조금 양념 조금 됐어, 조금. 설탕 안 넣었지? 응. 설탕만 넣었으면 됐어. 설탕이 안 들어있는 걸 확인하고서야 먹습니다. 아, 설탕은 인생의 적이야. 먹으려 하지 마. 나 요리할 땐 조금씩 넣어야 돼. 뭐 그렇긴 하겠지만 맛있게 먹어야지. 음식을 맛있으려고 먹는 거지. 음식을 맛있으려고 먹어? 그럼. 왜 맛있으려고 먹어? 맛없는 걸 못 알아먹어. 난 엄마 아들은 그 맛없는 걸 1년 반도 안 먹고 있는데. 1년 반째 똑같은 단백질 유지의 식단을 지속하는 아들이 엄마는 걱정스럽기만 합니다. 차라리 단백질을 먹으려면 두부나 뭐 이런 식물성 단백질을 먹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뭐 저희 아들은 식물성 단백질은 단백질이 아니라고 막 그러니까 실제로 식물성 단백질은 필수 아미노산이 몇 개 빠져 있어가지고 근육 생성에는 도움이 크게 안 된다고. 식물성 단백질은 근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먹지 않고 있는데요. 소, 닭, 돼지 등의 육류 제품과 생선류, 어패류, 달걀, 우유 등 동물로부터 얻은 단백질은 동물성 단백질, 콩, 두부, 견과류 등 식물 재료에서 얻는 단백질은 식물성 단백질입니다. 유신이 근합성에서 가장 중요한 필수 아미노산이 맞습니다. 또한 유리신은 동물성 단백질에 더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식물성 단백질은 소화 흡수에 있어서도 유리한 면이 있고 포화지방 함량도 낮고 또 다른 미량 영양소들도 함께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식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단백질의 비율을 1:1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매 끼니마다 고기가 있어야 되니 닭가슴살도 너무 많이 먹고 계란도 너무 많이 먹고 계란 하루에 한 10개는 먹나? 10개까지는 안 먹지. 9개 정도? 한 달에 한 90덩이 정도 먹는 것 같아요. 9kg 정도. 그리고 계란 같은 경우는 30개 있는 한 판에 이제 30개짜리 한 판 기준 6판 정도 먹는 것 같고 프로틴 쉐이크는 한 2kg짜리 큰 통 한 개 먹는 것 같습니다. 얘기하다 보니까 닭들한테 좀 미안하네요. 냉장고에는 달걀이, 냉동실에는 닭고기가 떨어질 날이 없습니다. 저녁 식사 후 다시 등장한 단백질 보충제. 물을 담아 바닥까지 싹싹 긁어 먹습니다. 운동하고 와가지고 막 먼 가루를 막 잔뜩 먹어. 오해할 만한 발언을 하지 마.
저 가루에 뭐가 있나? 중독 성분이 뭐 있나? 뭐 닭가슴살 이런 요 정도까지는 저도 괜찮은데 가루 먹고 막 크레아틴 먹고 막 이러는 거는 별로 원하지 않아요. 최근 들어서 귀에 염증도 너무 많이 생기고 너무 탱탱해지니까 아프다고 막 그러니까 막 바늘로 구멍 내서 억지로 막 짜고 막 이러니까 막 염증 그러니까 흉터도 생기고 이러거든요. 귀 모양이 변했어. 그치 귀 모양이 변해. 코끝도 이상해. 이상하지. 크게 생겼어. 누가 운동을 그렇게 열심히 하고 이러는데 면역력이 왜 떨어져? 귓볼과 코끝에 염증이 생기면서 걱정이 시작됐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에 누가 신청하셨고 왜 참가하게 되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신청한 걸 알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피 검사를 해보니까 실제로 간 수치가 조금 높게 나왔더라고요. 좋지 않은 신호는 계속해서 나타났습니다. 유청 단백질이다 보니까 과하게 먹으면 조금 이제 설사나 그런 걸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전에 그러니까 스쿼트 한번 하다가 무리해서 무게를 늘린 적이 한번 있었는데 그때 확실히 이건 근육통이 아니라 뼈가 아픈 거다라는 느낌을 확 받은 적이 있어요. 재혁 씨에게 나타나는 이상 신호, 단백질 유지의 식단이 문제인 걸까요? 1년 6개월째 똑같은 단백질을 과잉 섭취한 재혁 씨의 건강 검진과 솔루션에 도움을 줄 가정의학과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재혁 씨의 건강 상태는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앉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하루에 이제 기본적으로 식단을 동일하게 가져가거든요. 네. 그래서 계란밥에다가 닭가슴살에서 아침, 점심, 저녁 먹고 있습니다. 지겨워서라도 못 드실 것 같은데 진짜 세 끼를 이렇게 드셔요? 지겹기만 하면 다행입니다. 이 식단이 정상인가요? 사실 요즘 단백질 섭취에 대한 강조가 많이 되어 있고 또 근육을 만들고 체중 체지방을 감량하는 데 관심이 많은 젊은 세대는 단백질 섭취를 많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한 음식을 먹고 운동만 많이 하면 몸이 건강해질 거라고 하는 맹신? 이 가장 컸던 것 같고요. 사실 사람은 잡식성 동물이고 모든 음식이 골고루 필요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다양한 음식을 골고루 드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2, 3주 전에 혈액검사 했을 때 간 수치가 되게 많이 높았던 걸 기록을 봤어요. 네, 맞아요. 맞아요. 단백질 유지의 식단을 시작한 후 간 수치가 높아졌었는데요. 간 수치가 높았었는데 이번 검사한 거 보니까 또 정상이 됐어요. 놀랍게도 아무런 조치 없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그때 잠깐 간 수치 높았던 거는 무리는 분명히 있었던 거예요. 간 수치가 3배 가까이 높아졌던 게 정상화된 걸 보면 본인이 건강하니까지 이제 그걸 견딜 수가 있어서 그런데 BUN이 살짝 올라가 있어요. 지금은 신장 기능이 너무 정상인 나이라 상관없는데 신기능이 저하된 분들이 과다하게 섭취했을 때에는 신장기능 저하가 더 가속화될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실 재혁 씨 같은 경우는 젊고 건강하고 신장기능에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매일 많이 드셨어도 충분히 대사를 할 수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지만 특히 신장기능은 나이가 들수록 대부분 조금씩 떨어지시기 때문에 권장 섭취량에 맞춰서 드실 수 있도록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식물성 단백질만으로는 근육 절대 못 만든다. 류신이라는 게 근육을 만드는 데 가장 이제 중요한 아미노산이거든요. 근데 류신 함량이 동물성 단백질이 높아요. 근데 아시겠지만 그런 쪽으로 음식을 드시면 콜레스테롤도 올라가고 뭐 그런 문제들이 생겨요. 또한 식물성 단백질 중에서 견과류, 특히 피스타치오 같은 경우에는 필수 아미노산이 9가지가 모두 골고루 들어있는 식품으로도 알려져 있어서 간식으로 이런 견과류를 좀 드시는 것도 단백질 섭취를 보충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은 단백질 지금 양보다 좀 줄이면 근육 빠질 것 같아요? 근육이라는 게 제가 줄인다고 해서 바로 티나는 게 아니고 천천히 그런 거다 보니까 섣불리 줄일 수가 없겠더라고요. 매일 약 200g의 단백질을 먹은 이유는 근육량을 늘리기 위해서였는데요. 하루에 필요량이 지금 계산해 보면 보통 1에서 1.2 근데 이제 본인 근육 늘린다고 하니까 맥스로 먹는다고 해봐야 킬로그램당 1.5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본인 90에서 한 120, 130g 정도만 있어도 되고 연구 결과들도 보면
미국 국립보건원은 한 끼에 30g 이상의 단백질 섭취는 근성장에 추가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 식단 이렇게 식단을 시작하고 피로감도 많이 느끼고 막 이런데도 막 염증 같은 거 잘 나니까 혹시 면역력이 떨어졌나? 균형 있게 식사를 안 하면 당연히 불균형이 와요. 면역 활동에도 다 영향이 있고요. 이제 많이 면역이 떨어질 때 수액 치료를 하던 그때도 보면 미량 영양소들을 다 드려요. B, C, D 이런 것들 다 필요하거든요. 비타민 D가 이제 단백질 합성하는데 그리고 미토콘드리아 대사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D가 반드시 필요하고 근성장에 좋은 영양소 비타민 D였군요. 비타민 D 얼마큼 먹어도 된다고? 2000 정도 드시면 될 것 같아요. 2000 아이요. 네. 비타민 D는 근합성 그리고 골대사 그리고 칼슘 흡수에 작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뼈 건강, 근육 건강을 위해서 반드시 섭취해야 되는 영양소를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귀와 코에 자주 생겨서 어머님이 걱정했던 염증은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약간 염증 반응이 있는 거, 항염증 효과가 있는 걸 좀 더 드시면 좋으니까 검사 결과 중에 오메가3 인덱스라고 해서 그러니까 지방산 섭취 균율을 본 게 있었는데요. 오메가3 섭취도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오메가3가 하는 역할은 우리 몸에서 항염증 반응을 하는 쪽으로 작용을 하고 면역을 높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리포드락치도 많이 생기고 장염증 증상도 자꾸 생기고 하는 이유 중에 그 부분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항상 극단적이지 않은 게 좋고 지금보다 단백질량을 좀 줄인다고 해서 근육이 막 빠지거나 그러지 않을 거예요. 단백질 식품 구성을 조금 다양하게 하고 나머지 더 필요한 미량 영양소를 잘 드시고. 다음은 식단 개선입니다. 재형님 단백질에 대해서 공부 되게 많이 하셨다고 들었는데 네. 3대 전환성 중에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이 있잖아요. 네. 여기 판넬에다가 어떤 거에 해당하는지 한번 붙여보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주 먹는 동물성 단백질은 쉽게 붙이는데요. 식물성 단백질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을지 모르겠네요. 과연 얼마나 맞췄을까요? 버섯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버섯 같은 경우는 식품군으로 하면 채소군으로 되는데 채소군에서도 단백질이 이제 많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가 포함돼서 가져온 거고요. 그리고 사실 치즈 같은 경우에도 지방이 많긴 하지만 사실은 단백질군으로 분류가 돼요. 그래서 치즈를 먹어도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고 지금 여기 보이는 것들 전부 다 단백질이 들어있어요. 놀랍게도 이 모든 식품에 단백질이 들어있었습니다. 재형님께서 일주일 동안 식사 일기 열심히 써주셨잖아요. 네네. 그 지금 2020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 에너지 적정 비율로 봤을 때 사실 탄수화물은 55에서 65%, 지방은 15에서 30%, 단백질은 7에서 20% 정도를 적정 비율로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재형님의 에너지 섭취 비율은 탄수화물은 47%로 적정 비율보다 낮았고요. 그리고 지방은 21%로 적정 범위 안에 있었어요. 그리고 단백질은 32%로 적정 비율보다 많이 섭취되고 있었어요. 제가 재혁님 식단을 보니까 최대한 간단하게 챙겨 드시려고 하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그래도 최대한 간단하게 한번 짜봤어요. 일일 권장 섭취량에 맞는 단백질 식단을 받았습니다. 재형님의 식사 구성이 단백질 섭취에만 편중이 되어 있어서 채소랑 과일 섭취가 너무 적었어요. 그래서 비타민이라든지 식이섬유 섭취가 적은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또 근성장을 위해 고강도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고 계셔서 운동 후에 충분한 단백질 섭취를 하실 수 있도록 운동 직후 단백질 쉐이크를 구성하였습니다. 이게 지금 제 기억으로는 115g 정도 됐던 것 같거든요. 120은 더 될 것 같은데요. 5g 정도 차이. 5g이 되게 소중해요. 5g이 되게 소중합니다. 충격적이다. 5g이 충격적이에요? 충격적이에요. 되게 소중해요, 5g. 알겠습니다. 단백질 보조제 가루도 아까워하는 재혁 씨가 단백질을 줄일 수 있을까요? 아침 일찍부터 출근하는 오늘의 두 번째 귀하신 몸.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뭘 드시는 거죠? 방금 마신 거는 단백질 음료예요. 건강을 챙기려고 이제 먹는 건 비타민이랑 그리고 간단한 이제 보조제 그리고 이제 오메가3 같은 그런 이제 영양 부재제도 먹고 있어요. 건강 걱정에 이것저것 챙겨 먹는 병호 씨는 운동도 꾸준히 한다는데요.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환경 보호 겸 해서 직접 올라가면서 이제 플로깅 같은 것도 하면서 등산을 같이 해요. 그런 것들도 하고 만약에 약속이 잡히면 그 배드민턴이나 탁구도 이제 진행은 하고 있어요. 영양제도 챙겨 먹고 운동도 열심인 병호 씨, 고민은 무엇일까요? 좀 고기를 끊기는 끊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건강하게 섭취를 해서 좀 이제 저희 몸도 좀 나아지고 저도 좀 변화하고 싶어서 그렇게 이제 신청하게 됐습니다. 어느덧 점심시간이 되고 이야, 수육에 갈비탕까지 시킨 한상 병호 씨의 점심 메뉴는 거의 고기라고 하는데요. 일단 제가 사실은 고기를 많이 먹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회사 주변에 고깃집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뭐 고기를 갖다가 먹고 싶어서 먹는 것도 있지만 그 장소에 거기에 고기가 있기에 그 고기를 제가 먹으러 가는 거죠. 능숙하게 고기를 바르는 병호 씨. 아주 깔끔하게 맛있게도 먹네요. 병호 씨가 먹은 점심 식사에는 대략 54g의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회식을 하게 되면은 고기를 많이 먹게 되죠. 1인분 먹고 헤어지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뭐 2인분, 3인분 하고 하루 필요한 단백질 섭취량의 한 두세 배 정도를 더 섭취를 하게 되고 그와 더불어 뭐 지방의 섭취도 늘어나게 되고 탄수화물 섭취도 늘어나게 돼서 전반적으로 과잉 영양 상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제 기억상으로는 일주일에 고기를 점심에도 먹는 경우가 두 번 내지 세 번 정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직접 혼자서든 같이도 구워서 먹는 경우는 이제 2주일에 한 번 정도는 있어요. 점심에 고기를 두어 드신다고요? 2주일에 한 번, 네. 2주에 한 번 점심에 고기를 구워 먹는다는 그날 다시 병호 씨를 찾았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가끔은 이제 회사에서 고기 구워 먹을 때 같이 따라가서 먹다 보니까 어떤 음식들 점심으로 드세요? 구내일 식당에서 이제 점심을 먹는데 거기도 주 메뉴가 고기일 경우도 있죠. 일반적으로 고기를 섭취하는 거는 거의 회사를 다니면서 한 주 한 3-4일 정도는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사실상 거의 매일 아닐까요? 그렇게 따지면 거의 매일이죠. 질리진 않으세요? 아유, 질리지 않아요. 그래도 건강을 생각해서 지금부터라도 조금씩은 줄여나가야죠. 거의 매일 먹게 되는 고기가 바로 병호 씨의 고민이었습니다. 약속을 잡을 때도 가장 만만한 게 아무래도 고기다 보니까 인생 고기서 고기지? 이러면서 고기를 또 먹으러 갑니다. 육류 위주의 식습관은 병호 씨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10명 중 약 4명이 소고기를 한 달에 한두 번, 10명 중 5명이 돼지고기를 일주일에 한두 번씩 먹고 있습니다. 어느새 퇴근 시간. 신나 보이는 병호 씨, 이제 집에 가시나요? 친구는 회사 근처에 있는 치킨집에 만나기로 했는데요. 거기서 이제 치맥을 한잔하기로 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 병호 씨의 저녁 메뉴는 친구와 함께 치킨에 맥주입니다. 그냥 이제 뜬구름 지나가는 뭔가 이제 사업권을 따내려는 반반 할까 아니면은 이걸로 할까 아니 매콤으로 할까 원하는 걸로. 원래 먹는 게 뭔데? 원래 먹는 거는 주로 이제 나는 매콤 좋아하지. 어떤 것들은 좀 일하기 위해 같이 위하여. 맥주가 먼저 나오고 치킨을 기다릴 시간이 없습니다. 아, 정말 행복해 보이네요. 아, 좋다. 좋아하는 거 같아. 아, 뭔가 좀 피곤할 때 딱 맥주 한 잔 하면은 그 피곤함이 싹 이제 씻겨내려 나가는 거 있지. 아, 딱 좋아하는 거 같은데 딱 봐도 진짜. 제가 살 것 같다. 살 것 같아. 계속. 오늘의 마지막 식사입니다. 오늘 하루 병호 씨가 먹은 단백질은 무려 132g이었는데요. 대부분이 육류성 단백질이었습니다. 동물성 단백질에는 그 단백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중성 지방도 있고 또 콜레스테롤도 많이 들어가 있고 또 포화 지방산 같은 게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나중에 고혈압,
고지혈증, 또 동맥경화 뭐 그런 합병증이 같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고기로만 새끼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은 좀 위험합니다. 제가 예전에 발전사에서 근무를 했을 때 그때는 일주일에 한 서너 번 정도를 회식을 자주 한 적이 있었고 소변 같은 경우도 뭔가 살짝 뿌연 듯한 그런 것들이 좀 눈에 띄게 보인 적이 있어요. 육류성 단백질 섭취량이 많은 병호 씨에게 나타난 이상 반응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육류 위주의 식생활을 수년째 지속한 병호 씨 건강검진과 솔루션에 도움을 줄 류마티스 내과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병호 씨의 건강 상태는 어떨까요? 오늘 피검사 결과를 보니까 뭐 좀 뭐 빈혈도 없고 백혈구, 적혈구, 혈수판 다 좋아요. 영양 상태를 반영하는 알부민도 정상이라서 영양 상태도 좋으시고 다행히 뭐 혈당도 정상이고 근데 좀 이상이 있는 게 요산이라고 하는 물질이 정상이 7까지 정상인데 네. 7.4로 조금 올라가 있어요. 네. 우리가 먹은 고기나 생선에 퓨린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12가지 단계를 거치고 여러 효소의 작용에 의해서 요산이라고 하는 최종 물질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요산이라고 하는 물질이 우리 몸에서 콩팥이라든지 소장을 통해서 배출이 되는 것이죠. 정상적인 사람들은 100개가 만들어지면 그 콩팥에서 100개를 다 내보내는데 요산이 높은 사람들은 100개가 만들어지면 그 콩팥에서 그걸 다 처리를 못해요. 네. 그래서 한 50개만 내보내고 나머지 50개는 다시 피 속에 재흡수돼 갖고 요산의 수가 증가하면서 고요산 혈증이 생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백질을 통해 섭취한 퓨린이 분해되어 요산이 생성되면 신장과 장을 통해 배출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혈액 속에 요산이 많이 남게 되는 경우 요산 수치가 상승하는데요. 요산 수치 7.0 이상부터 고요산 혈증으로 진단합니다. 요산이 7 이상 올라가는 거를 고요산 혈증이라고 합니다. 네. 고요산 혈증이 오래되면 나중에 통풍이라는 병이 생겨요. 네. 보통은 이게 통풍이라는 병이 굉장히 발이 아픈 병인데 고기 많이 드시는 분, 술을 많이 드시는 분한테 그런 게 잘 생겨요. 고요산 혈증이 지속되면 혈액 속에 남아있던 요산 결정이 신체 조직에 쌓이게 됩니다. 이 요산 결정들이 관절 주위에 덩어리를 이루면서 나타나는 염증성 발작, 관절통이 바로 통풍입니다. 단백질을 많이 섭취해서 생기는 질병은 단 한 가지, 통풍입니다. 그래서 통풍이나 고요산 혈증이 생기는 데는 두 가지 요인이 있어요. 하나는 유전적인 요인이고 하나는 환경적인 요인. 둘 다 중요하고요. 이 두 가지가 겹쳐야 통풍이 생깁니다. 통풍의 전조 증상이라는 건 사실상 없어요. 너무 급성으로 오기 때문에 일단 발작이 오기 시작하면은 빨리 병원으로 가든지 아니면 의사 선생님이 지어주신 비상약, 진통제, 소염제 그런 걸 빨리 먹는 수밖에 없습니다. 생활 습관 비디오를 한번 볼게요. 맥주 자체에도 많은 요산이 있어요. 통풍 환자들에게는 치맥은 절대 먹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통풍으로 한번 진단이 되면은 이게 약을 평생 드셔야 돼요. 평소 드시던 음식을 이렇게 사진을 찍어 갖고 오셨네요. 이 커피는 요산을 배출시키는 역할을 해요. 콩팥에서 그 부작용이 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뭐 하루 두 잔이나 세 잔, 저 같은 경우 하루 세 잔 정도 마시는데 이렇게 블랙 커피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다음에 요거가 조개탕이네요. 네. 조개탕인데 이 조개 성분에도 여기에 퓨린, 그러니까 요산의 전구 물질, 요산이 많이 들어가 있다니. 네. 국물이 고소하잖아요. 네. 그 요산의 맛이 고소해요. 우리가 한 가지 놓치고 있는 것은 국물이에요. 퓨린은 물에 잘 녹거든요. 국물까지 다 먹으면 그 국물 안에 요산이 많이 녹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많이 먹으면은 예상외로 또 이 통풍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닭, 소, 돼지 등의 육류, 내장류 등 푸른 생선, 오징어, 어패류에 퓨린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반대로 퓨린이 적게 들어있는 음식은 달걀, 두부, 체리, 저지방 우유입니다. 특히 저지방 우유에는
오로산이라고 하는 물질이 들어가 있는데 오로산이 요산 배설을 촉진을 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통풍이나 고요산 혈증이 있는 환자들에게 단백질 섭취를 권장할 때 이 저지방 우유를 드시라 그렇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고기를 좀 과하게 먹으면 가끔 가다가 이게 소변을 딱 볼 때 뭔가 좀 살짝 뿌연 것 같은 게 맞습니다. 고기를 많이 드시면은 소변이 탁해지고 뿌얘져요. 네. 고기 성분에 이제 단백질 성분은 나이트로젠, 그 질소 성분이 많거든요. 네. 고기를 1인분 먹으면 다 배설을 하고 소변도 깨끗하게 나오는데 그걸 2인분, 3인분, 4인분 먹게 되면은 콩팥에서 그거를 다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소를 다 분해하지 못하고 그냥 왕창왕창 내보내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단백질도 같이 나오는 수도 있습니다. 최근 병호 씨의 건강 관련 고민은 육류성 단백질 위주의 식단 때문이었네요. 1차 치료는 약물 치료가 아니라 생활 습관 개선이에요. 술도 줄이시고 또 고기 많이 드시는 것도 좀 줄이시고 운동 열심히 하시고 적정한 체중으로 유지를 하시고 건강한 음식을 제가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그거 드시고 2주 후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병호 씨에게는 노산 수치를 낮출 수 있는 식단이 주어졌습니다. 이 단백질이 모자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적당히 섭취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점점 먹는 게 좋아졌죠. 옛날 뭐 한 100년 전에 비해서 훨씬 좋아졌고. 근데 주로 그 젊은 사람들이 먹는 게 뭐 치킨, 또 피자, 뭐 탕수육, 짜장면, 뭐 그런 좀 기름지고 고기 성분이 많은 거를 먹기 때문에 최근 한 연구에 따르면은 대한민국 남자 100명 중에 16명이 고요산 혈증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육류성 단백질을 주로 먹는 병호 씨와 닭가슴살, 달걀만 먹는 재혁 씨에게 각각 식단 개선 솔루션이 전해졌습니다. 식물성 단백질이나 또 이런 계란 같은 거나 뭐 우유 같은 거라든지 치즈라든지 그런 걸 함께 섭취하는 걸 권장을 합니다. 네, 야채는 많이 늘리셔야 됩니다. 매일 같은 음식을 먹은 재혁 씨와 매일 고기를 사 먹었던 병호 씨를 위해 특별한 레시피를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 분은 뭐 고기 위주로 좀 많이 드신다고 그러고 한 분은 단백질 닭고기살을 너무 맛없게 드신다고 하셔서 저를 찾아오신 것 같은데 오늘 제가 맛있게 하는 요리를 좀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데 어떠세요? 좋습니다. 네. 두 사람이 배워볼 첫 번째 요리는 양파 근대 프리타타입니다. 달걀이 요산 수치를 낮추는데도 효과가 있거든요. 깻잎에도 요산 수치를 낮춰주는 게 좀 있거든요. 요산을 낮춰주는 단백질 요리, 양파 근대 프리타타의 재료입니다. 두 분이 보시다시피 여기 들어간 양념이 뭐가 있어요? 그렇죠. 완전 없어요. 아예 없어요. 기름 올리브오일 있었죠? 네. 소금 무슨 살짝 들어간 거예요. 살짝. 네, 살짝. 네. 최소한의 간만 고집하는 재혁 씨의 기준도 통과입니다. 자, 우리 뒤집을 때 이렇게 해서 한 방에 확 뒤집으세요. 자, 이렇게. 너무 맛있어 보이는데요. 두 사람의 입맛에도 맞을까요? 드디어 요리가 완성이 됐습니다. 네, 맛이 너무 궁금하죠? 뜨겁죠? 너무 맛있는데요? 아니, 재혁 씨, 맛있는 음식은 안 먹는 거 아니었어요? 왜 건포도를 꼭 넣으세요 하는지 알겠죠? 네, 네. 너무 맛있어요. 재영님 설탕 안 드시잖아. 그렇죠. 다 드셔버렸네. 너무 맛있어요. 너무 잘 먹는 재혁 씨를 보니 다음 요리도 기대가 됩니다. 두 번째 요리는 닭가슴살 치킨 스테이크 샐러드입니다.
재형님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그동안 닭가슴살 너무 맛없게 드셨죠? 맛도 없고 너무 재미없게 드셨어. 그죠? 닭가슴살의 맛있는 변신, 치킨 스테이크 샐러드의 재료입니다. 입을 가려도 숨겨지지 않는 웃음이라니 근육을 위해 맛은 포기했다던 재혁 씨 맞나요? 제가 1년 반 365일 삼시세끼 4번 먹어서 닭가슴살이 맞나 싶을 정도로 너무 맛있어가지고 지금 한 번 더 먹어봤습니다. 아, 더 드셔도 돼요? 너무 맛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네. 지난 1년, 2년 동안은 어떻게든 버티면서 닭가슴살을 먹어왔는데 네. 특히 근래 들어서 약간 권태가 좀 들어갔었거든요. 진짜 그렇죠.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은 생각도 자주 들었고 근데 선생님께서 오늘 이렇게 간단한 요리법으로 이렇게 근사한 요리법 알려주시니까 돌파구를 찾은 것 같습니다. 아, 그렇죠. 앞으로 더 오래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서 힘겨워하면은 내 몸에 약이 되는 게 아니라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이게 구운 게 좀 질리면 약간 스팀으로 쪄서 좀 더 담백하게 드실 수도 있고 약간 교차를 해서 드시면 좀 꾸준히 건강관리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솔루션 이후 병호 씨의 점심시간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샐러드 집에서 샐러드와 김밥을 주문합니다. 지금 계란 키토로 해가지고 좀 더 추가 가능한가요? 계란 키토 김밥? 아, 키토 김밥이요? 네. 달걀 가득한 샐러드와 김밥을 들고 사무실로 돌아가는 병호 씨. 정말 달걀이 가득한 식단입니다. 육류성 고기에서 달걀로 확 바뀐 식단. 유산소치를 낮출 수 있는 좋은 단백질이라고 해서 먹고 있어요. 주변에는 다 고깃집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래저래 잘 찾아보니까 샐러드집도 하나 있더라고요. 메뉴만큼 달라진 것은 점심을 혼자 먹는다는 겁니다. 고기를 끊으니 뭔가 외로워진 느낌이네요. 아무래도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고기를 다 같이 먹고 있는데 혼자서 채소 위주로 먹고 있으니 뭐라고 하신 분들도 있으셨어요. 갑자기 이렇게 바꾸면 그 좀 자리가 좀 이렇게 분위기가 좋지 않아질 수도 있다. 일단 양해를 구하고 고기 대신에 채소 위주로 많이 먹고 술 대신에 물 위주로 많이 먹었습니다. 뭔가 지금 유혹이 거의 넘어갈 뻔하거나 그런 거 없었어요? 네, 유혹에는 절대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재혁 씨의 식단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솔루션 때 배웠던 두 개의 음식을 뚝딱 만들어냅니다. 밥도 잡곡밥으로 바뀌었고요. 채소도 눈에 띄게 많아졌습니다. 근데 뭐 굳이 필요한가 싶은 마인드로 준비를 안 했던 건데 그때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거 듣고 아 정말 필요하구나. 이게 밸런스가 너무 깨지면 오히려 도움이 안 되는구나. 근성장애. 시간 투자하는 것에 비해 맛도 영양분도 훨씬 좋아지니까 방법이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식단만큼 재혁 씨의 생각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운동하려고 건강하겠습니다. 이제는 운동하기 위해 건강한 것보다는 건강이 좀 최우선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잘 생각했어요, 재혁 씨. 운동 같은 경우는 이제는 강도나 횟수는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근손실만 없었으면 좋겠네요. 2주 사이에 4kg 줄었네요. 네. 굉장히 뭐 고무적인 현상이고요. 지금 피검사 오늘 한 걸 보니까 요산도 지난번 7.4였던데 지금 6.7로 많이 떨어졌어요. 네. 2주 사이에 0.7 떨어진 건데 그건 많이 떨어진 거거든요. 네. 그래서 오병헌님은 지난 2주 전까지만 해도 고요산 혈증 환자였는데 오늘은 요산이 6.7로 떨어지면서 정상인이 됐어요. 네,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6에서 7 사이가 되면은 그 요산이 평형 상태를 이루어요. 피 속에서. 더 증가하지도 않고 빠지지도 않고 그런
본전 상태가 돼요. 6 이하가 되면 몸속의 조사인 빠져나가거든요. 네. 체중을 60kg대로 좀 빼시면은 요산도 정상화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저거 트리글리세라이드 네. 중성지방. 아 이거 저번에 네. 그 너무 충격적이어가지고 저기 네, 네. 중성지방 수치도 절반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2주 전만 해도 이제 중성지방이 284로 엄청 높아갖고 고지혈증 환자였는데 예, 오늘도 보니까 이게 중성지방이 많이 떨어져갖고 고지혈증, 고중성지방혈증에서는 지금은 해방이 됐습니다. 2주 만에 체중 4kg 감량, 요산 수치 0.7 하락, 중성지방 수치는 146 감소시킨 식단을 소개합니다. 치즈도 요산을 떨어뜨리고 체리도 요산을 떨어뜨리고 예, 바나나하고 당근에는 요산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아요. 닭가슴살도 뭐 요산이 좀 있긴 한데 그렇게 많지는 않고 그다음에 식물성 이쪽에는 그 옥수수에는 요산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예, 이게 좋은 것만 모아놨네요. 예, 좋은 동물성 단백질이 있기 때문에 요 계란을 하루에 뭐 한 개, 두 개씩 하나 또는 두 개씩 드시는 게 예, 몸에 단백질 관리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병호 씨의 식단은 말 그대로 만점이네요. 네, 끝까지 한번 해볼게요. 예, 예, 예. 응원하겠습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간 수치 올라가는 거, 신장 기능 나빠지는 거, 콜레스테롤 올라가는 거, 혈당 올라가는 거는 굉장히 예민하신데 요산 올라가는 거는 이제 통풍의 발작이 오지 않는 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거든요. 위험 사인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나쁜 시그널이 오고 있다라고 하는 걸 지금 알고 계셔야 되고 계란이라든지 우유라든지 그런 낙농식품을 많이 드시면서 요산을 떨어뜨리고 또 자기 몸의 단백질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혁 씨도 병원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아, 네, 너무 잘 지냈습니다. 네, 근육 빠졌을까 봐 많이 걱정하셨어요? 조금 뭐 큰 걱정까지는 안 했습니다. 피로감 확실히 줄어든 것 같아요. 피로는 좀 줄었어요. 피로감이 확실히 줄었어요. 단백질 섭취 양을 얼마나 줄이신 거예요? 250에 육박하게 먹었었는데 지금은 제가 딱 그냥 철저하게 계산해서 150 정도 먹고 있거든요. 근육량을 늘리기 위해 1년 반 동안 유지한 식단이 달라졌습니다. 어우, 저까지 떨리네요. 근손실이 있었나요? 검사하신 거 보니까 일단은 체중이 줄었어요, 본인이. 네네. 76.4에서 75.7로 줄었거든요. 그래서 0.7kg가 줄었는데 그 줄면 몸무게가 줄면 그때 지방만 빠지진 않아요. 맞죠. 보통은 근육도 같이 빠지는데 상체랑 몸통 근육은 늘고 그 다음에 다리 쪽이 살짝 빠진 걸로 나오는데 이건 운동 부위가 아 맞아요. 제가 했는지. 하체 안 한 지 좀 일주일쯤 돼가지고 네, 그러니까 하체 운동을 안 하면 하체가 더 줄고 운동한 부위가 조금 더 는 걸로 나와서 그럴 거예요. 그래서 그립 테스트 한 거 있잖아요. 네네. 악력도 상체 운동이니까 악력은 늘고 상체 근육이 늘었어요. 그래서 체중이 감소될 때에는 딱 지방만 빠질 순 없습니다. 그래서 근육 감소도 같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어서 체중 감소로 인해서 근육이랑 지방이 같이 준 거지 뭐 이제 식단을 바꿔서 근육이 근감소가 생긴 거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전에는 진짜 뭐 우스갯소리로 운동해서 건강한 게 아니라 운동하기 위해 건강한 거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극단적인 식단 하지 않아도 근육량에 큰 변화가 없다는 것도 알았고 계속 이런 식으로 유지하면서 건강하게 운동할 생각입니다. 근육질의 몸을 위해 쉽게 접할 수 있는 음식이라서 단백질 섭취량이 많았던 20대 재혁 씨와 30대 병호 씨. 하지만 국민 건강 영양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그룹의 3명 중 2명이 단백질 권장 섭취량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40대 이후부터는 매년 근감소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노령층이 되면 특히나 단백질 권장 섭취량도 젊은 사람들보다 조금 더 높아져서 킬로그램당 1.2까지 드시도록 얘기를 많이 드리는데요. 노인분들은 소화흡수도 잘 안 되고 또 단백질 식품 자체를 조리하고 식재료를 구하고 하는 것 자체에 어려움이 있어서 상대적으로 필요한 만큼을 못 드시는 비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한테 필요한 양을 좀 확인을 하시고 단백질 섭취를 유지하시기를 권장드리겠습니다.